사실 뭐 제 이 일을 무대 일을 제가 사실 되게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작품이 이제 또 뭐 감사하게도 불러주셨을 때 제가 참여하고 싶은 작품 이렇게 뭐 만나게 되면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. 놓치지 않을 거예요. 이런 말처럼 놓치고 싶지 않아서. 그래서 이 작품도 사실 저에겐 좀 약간 불가능한 시기에 들어온 작품이었어요. 개인 제 생각에는. 근데 작품의 얘기를 듣고 이 작품이 말하는 바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이걸 이제 대표님과 연출님을 통해서 듣게 됐을 때 이거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저 속으로는. 그래서 이제 좀 무리하지만 이 작품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정말 후회 안 하고 이 작품을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또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. 네, 다음 김경수 배우님. 네. 이제 저는 유독 H.C. 폭발처와 지금 최근에 연달아서 작품을 했는데요. 네, 그렇진 않지만 근데 어쨌든 기회를 주시는 것도 있고 저 역시 레파토리를 봤을 때 저는 무조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단 도전을 하게 된 거고요. 또 이번 작품은 라흐만 루프 역할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하고 싶었습니다. 뭐 사실 다작을 하는 이유라는 건 절대 없을 것 같아요. 동화가 말했듯이 무대를 너무 사랑하고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 저도 놓치고 싶지 않고 감사히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작품을 만드는데 집중을 하는 게 그게 배우로서 기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다음 박유덕 배우님. 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많은 작품을 지금은 안 하고 있고 지금은 오로지 라흐만 루프만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시점은 그렇고요. 네,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작품들을 동시에 하게 됐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. 많이 불러주시고 찾아주셔서 그래서 제가 인피만 안 끼쳤으면 다행인데 공연에 진짜 한 일부분이 돼서 너무 좋았고요. 앞으로는 체력적으로나 그리고 작품의 퀄리티를 위해서라도 그런 모습을 안 보여드릴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될지 불러주시면 가는 게 저희 입장일 것 같고 좋은 작품이 불러주시면 전 언제나 달려가야 될 것이고 뭐 앞으로의 계획은 잘 모르겠고요. 네, 항상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다음 안재영 배우님. 네. 앞에서 형님들의 다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저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 작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많이 보러 찾아와 주셔서 제가 많은 작품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. 그만큼 무대에 서는 게 좋고 말 그대로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작품이 들어오면 무조건 해야지라는 마음으로는 하고 있습니다. 늘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고맙습니다.